지난 11월 24일 금요일 서울 월드휴먼 브릿지에서는 경제적, 신체적 불편함으로 인해 김장김치 마련이 어려운 양천지역 350가정에게 김장김치를 배달해드렸습니다. 이를 위해 동참해주신 한사랑교회 자원봉사자분들과 종갓집김치, 양천구청, 신정칠동주민센터, 양천어르신복지관, 신목복지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사랑 연말축제 2023 축제로 누리는 당회와 구역회가 오늘 오후 5시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한사랑교회의 공동체, 사역, 비전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4차 한국구약학회 송년학술대회 구약성서와 메시아가 12월 8일 금요일 오후 2시에 4층 1976홀에서 있습니다. 2024 제4차 로잔대회를 위한 권역별 기도회 한국교회 연합기도 부흥운동이 12월 8일 금요일 오후 7시에 신길 성결교회에서 있습니다. 버스가 교회에서 오후 6시에 출발합니다. 12월 8일 금요 부흥회는 서울 제4차 로잔대회를 위한 권역별 기도회로 드립니다. 성탄절 세례교육이 12월 10일, 17일 주일 오후 2시에 3층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두 번의 교육에 모두 참석하셔야 하며 유아세례 및 아동세례 교육 일정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지역사회선교부와 서울 월드휴먼 브릿지가 함께하는 11번째 크리스마스 엔젤 프로젝트가 오늘과 12월 10일 주일에 있습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선교부와 의료, 임의용팀이 함께하는 말레이시아 단기선교가 12월 6일 수요일부터 9일 토요일까지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있습니다. 다가오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강절 책놀이, 크리스마스의 별로 아이들을 초대합니다. 12월 23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한사랑 작은 도서관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성단 장식 접수를 받습니다. 성단 장식을 신청하실 성도께서는 1층 로비에 게시된 신청서나 교회 사무실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집사가 일회산업을 개업하였습니다. 정경주 집사가 목동 10단지 비상가에 거평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업하였습니다. 자세한 주간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사랑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